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. 이혼 해결사 김사라. 아, 이혼했다는 얘긴 들었어. 모르겠네. 이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. 축하합니다. 우리 솔루션에서는 이혼이 성사되면 그렇게 인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어. 축하. 아이, 나는 잘 못하겠다. 저희 의뢰인에 대한 법률 자문위를 모시는 겁니다. 얼마만이지? 일전에 압색 나갔을 때 잠깐 빼면 한 9년? 별도로 변호사님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. 9년 만에 만났다고 우리. 의뢰인이 소송까지 갈 때 전담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9년 전 그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먼저 해야지. 그게 순서지, 우리 사이에. 그만 들어와자. 그래야 내일 신부화장 잘 먹어. 내일 못생긴 신부 되겠다. 결혼식 첫날 잠을 못 자서. 결혼하지 마라. 후회했어, 그 사람한테 가라고 했던 거. 매일 생각했어. 내가 포기 안 했으면 네가 안 갔을까? 아니면 그래도 갔을까? 아까 정신없이 뛰다 보니 여기였어. 미안해. 시간 참 잘 가요. 서로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닐까요? 연봉은 업계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.
나 좀 이해가 안 가네.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? 여기까지가 솔루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사적인 부탁입니다. 솔루션의 제안을 거절해 주시죠. 오늘 거절하시면 저희 대표님을 찾아갈 겁니다. 그래도 끝까지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나한테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? 그날 우리 같이 떠나기로 했던 그날 난 결국 현실을 선택한 거야. 결혼. 그런 뻔한 얘기를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거야? 미안하지만 난 사는 게 참 많이 바쁘네. 예전 일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. 일전에 내 의뢰인에 대한 조언은 고마웠습니다. 제시한 그 조건 말이죠. 어쩌죠? 내가 지금 딱 찾는 조건인데.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네. 아, 동부회사님. 응? 응? 나랑 일하는 거 정말 괜찮겠어요? 안 괜찮을 건 또 뭐죠? 어차피 서로 사는 게 아주 많이 바쁜데. 아, 법률 자문이면 뭐 위아래 관계는 아닐 거고 파트너라고 보면 되는 거죠? 오랜만에 한번 돼봅시다. 비즈니스 파트너. 두 사람은 너무 은인이잖아. 나를 구해주셨고 내 엑스를 밟아주셨고. 아, 근데 이렇게 투샷으로 보니까 너무 뿌듯하다 진짜. 내 말 맞지? 동변 너무 괜찮지? 네. 그러니까 우리 사라 팀장도 장난 아니죠? 내 말 맞죠?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우리 솔루션은 두 사람한테 달렸으니까 잘 부탁드려요. 네. 사라 기준 사기 커플이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진짜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아, 깜짝 놀래고 있어요. 어?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고. 아, 이 일은 왜 시작했어요? 결혼이 지옥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서? 어디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몰라서 괴로운 사람들 많거든요. 아니 뭐 자신을 위한 꿈은 없어요? 아? 아까 그 사람 보내버리는 거요? 우주 저 멀리 아주 지옥 깊숙이
노일성이랑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밥 먹자고 한 거 아닌가? 아니 그동안 독심술을 배웠나. 그래야 아이를 만나고 데려올 수 있어요. 뭐 찾아봅시다.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. 동빈이 뭐요? 그러게 왜요? 아니 그니까 뭐 팀플레이라 할까? 어? 동료애 랄까? 아니 자. 다 마셨는데? 다 마셨어. 아이고. 아 왜요? 왜요? 뭐 놓고 왔어요? 아니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? 이리 줘요. 이 뭐야? 진짜 사기 커플이네. 아이브, 그 강범 씨가 찾아서 왔길래 내가 입단속 시켰어요. 이거 그 회사에다 버리면은 청소하시는 이모님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집에다 버리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넣으세요. 내 생각이 나긴 했어? 말했는데요. 사느라 바빴다고? 죽을 만큼 바빠도 보고 싶은 시간은 따로 있어. 생각이 그래. 어? 뭐 아예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지. 근데 그건... 됐어! 됐어! 생각이 났다는 거... 그럼 됐어. 내 생각이... 생각했어? 어디가? 어? 아, 옷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. 아, 어떻게 김사라 취향에 맞게 내가 좀 골라줘? 됐어. 원피스 예쁘죠?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아, 이제 저런 거 입을 일 없어요. 셔츠 주세요. 허 374이에요. 대포차겠죠? 아, 아마도. 일단 수배는 해보자고요. 김사라 취향 아무 맛이잖아. 변했으면 어쩌려고? 취향은 잘 안 변해. 아니 왜 그러는지 말을 안 해. 좀 들어봐. 아, 네. 아니, 뭐야? 혼자 벌써 두 명째야? 어, 동변이다. 나 동빈 기다린 적 없는데? 대표님 진짜 왜 그래? 자, 알았으니까 얘기해봐. 무슨 일 있어? 나?
나 엄청 기분 좋은 일 있었어. 엄청 기쁜 일. 몰래? 아니 뭔데 뭐 유자료 줄 테니까 내일 사인해. 아니 뭐야 항복했네? 아니 이런 날은 다 같이 모여서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혼자 마셔? 나 혼자 몰래 좋아하려고. 너무 좋으니까. 동별은 좋아하지 마. 어.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?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 이걸 마시면 얘가 이렇게 달달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얘는 얘 너무 써. 술값도 못 타고. 아 혼자 마시니까 쓰지. 응? 같이 마셔. 달달하게. 자, 자. 내 말 맞지? 여기 맛집이라니까. 좀 팀장님 이거 드셔보세요. 먹는 것 같아. 와 너무 맛있다. 진짜? 응. 아 자.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능력자가 있어요? 이런 능력자가 이혼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. 그냥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죠. 아니 나도 공중부양 같은 거 좀 하는데. 술인데 트릭을 알려줄 수 없죠. 아, 진짜 뭐예요? 궁금해요. 궁금하면 500원 하실 거예요? 네. 하지 마세요. 그럼 불면증은 어떻게 나온 거죠? 아니 뭐 플라시보 같은 거 아닐까요? 그렇지. 믿는 만큼 좋아진 거지. 아, 그 오른손을 다쳐서 어떡하냐? 아, 나 액션 볼래. 아, 아니다. 코미디. 아, 로맨스가 좋겠어. 로맨스. 진짜 안 되는 거 맞아? 아. 이리 줘. 아, 그 영화 뭐더라? 그 파리에서 제시하고 셀린느하고 만나는 거. 그거 우리 같이 봤었는데. 뭐? 비포 선셋? 그렇지. 어, 맞아.
거기도 9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, 그지? 나 그거 볼래. 자, 이거 봐. 이 드라마 재밌대, 요새. 나 간다. 아, 자, 잠깐만. 이거 다 보면 어떡해? 노트북을 탁 닫으세요. 노트북을 이렇게 탁 닫았다. 나가자. 아, 됐어. 나 혼자 가면 돼. 아니, 나 바람 쐬러 가려고. 신발 좀 줘봐. 어! 아유, 기다리다가 아사하는 줄 알았네. 아, 땡큐. 아이고, 부인인갑다. 네? 아주 어린 나이엔 아닌갑네. 빨리 아부터 만들어야겠다. 네, 노력하고 있습니다. 노력하고는 안 된다. 노력! 노력! 네. 지금 뭐야, 이게? 아니, 자꾸 본인을 간병인으로 쓰라 그래가지고 내가 와이프가 간병한다 그랬어. 그게 왜 나야? 누구라고는 안 했어. 아, 부부 같았나? 아, 배고파. 그나마 나 때문에 웃지? 응? 네 얼굴에 심란이라고 써 있어. 김영화 대표는 아이들을 더 이상 자극할 수 없다고 버티네. 잘 통했겠네. 김사라가 심란한 이유 뭐 아이 말고 더 있나? 힘내서 김 대표한테 딱 맞는 솔루션 찾아보자고. 어? 노력! 너. 나 혼자 퇴원해도 된다니까. 청승 맞잖아.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. 김 대표 좋았어. 수고했어. 애들 응원이 제일 부럽더라. 자, 가자. 오랜만에 신혼집 뜨가 좋겠네. 그러네요. 오랜만이네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내가 한 말 잊지 마요. 신혼엔 노력! 노력! 예. 우리 세댁 나이도 있으니까. 아니 근데 제 나이가 어디서 왜 그래? 타. 어휴. 아직도 호텔에서 자? 마땅한 집이 안 나오네. 우리 집에 있을래? 동변은? 내가 나가 있지 뭐. 아, 동변 집도 무서운 건 똑같잖아. 그런가? 아, 그럼 같이 있을래? 뭐? 아니, 저기 집 구할 때까지만 호텔 힘들다며. 지금 동변이랑 나랑 동변 집에 같이? 동변이랑 그쪽이랑 우리 집에 같이. 선 좀 지킵시다, 변호사님. 에이, 선 넘기로는 우리 팀장님 못 따라가지. 집 들러서 옷 챙겨간다면서 먼저 들러. 아니야, 동변 내려주고 가면 돼. 아이, 정신 사납잖아, 그 집. 내가 같이 가줄게. 거. 그냥 들어가.
방금 태어난 사람이 뭐해? 아니 잠깐 들어가도 되지? 아, 이제 곧 이사할 집인데 뭐하러? 아니 그때까지는 혼자 들어와야 되잖아. 이 흔적을 없애야 덜 불안하지. 야 신발. 버렸을 줄 알았는데. 아, 나도 귀찮아서 안 버렸어. 난 귀찮아서 안 버린 거 아닌데? 저기 너도 그렇잖아. 난 김사라를 아직 못 버린 거야. 좋아해? 그래서 나 안 봐? 우리 그때 다시 보려고 했던 그 영화 결말이 열려 있잖아. 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야. 9년 전에는 심장이 뜨거운 나이지만 지금은 머리가 뜨거운 나이니까. 생각이 많은 나이. 우리처럼. 김사라를 다시 만난 내 심장은 아직 뜨거워. 그래서 난 못 돌아가. 그렇게 머리 식거든. 언제든 좋아. 난 그대로 있을 테니까. 보미 씨, 이거 뭐예요? 아, 팀장님 어머니 첫 제사요. 혼자 챙기신다길래요. 아, 잠깐만요. 이게 차에 싣는 거죠? 아, 저기 변호사님. 여기 어떻게... 야, 들어갈게요. 이거 어디다 둘까요? 아, 이거 저기 의자 위에 놔줘요. 선생님 제사상 경력이 15년이래요. 아, 저 어머니 오시는 길 문 열어놔야죠. 비번도 모르실 텐데. 아. 일단 홍동백서라 그랬어. 그러면 조율 이 씨는 뭐예요? 어? 조율 이 씨? 아, 조율 이 씨 뭐더라? 아니 뭐 제사상 시험 봐요? 아, 제가 좀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. 조율 이 씨 홍동백서는 문헌에도 없는 내용이에요.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게 뭐예요? 전이요. 녹두전. 전 주세요. 자. 또 뭐 드려요? 그다음에 나물 주세요. 나물.
제기에 올려주세요. 머리 식거든 언제든지 와. 난 그대로 있을 테니까. 팀장님 일해야죠. 나 뭐 하면 돼요? 일하시면 돼요. 아유 아프고. 비싼 거 맞지? 네, 최상급으로 준비했어. 대기 씨는 퇴근했고? 나유미 씨 사건 파고 있을걸요? 아, 내가 부탁했어요. 그날 나유미 씨 행적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려고. 노율성이 범인이 아니면 누굴까요? 목격자를 찾아야지. 쉽지 않겠지만. 아유, 뭐라. 안 늦었네? 아니 오늘 어머니 제사잖아. 나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뭘 뭐 하는 거야? 소윤이 외할머니인데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사람아. 당신 손 탄 걸 우리 엄마가 드실 것 같아? 갖고 돌아가. 사라야. 우리 이제 좀 어른같이 행동을 하자. 아, 집주인 말 못 들었어? 나가라잖아. 너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좀 도와줘요. 다 갖다 버리게. 좀 뻘쭘하네. 알았어, 그럼 다음엔 서윤이 데리고 올게. 그때 보자. 간다. 간다. 갈게요. 꽃상자에 제사 음식에 뭐 하자는 거야? 아, 너 얘기를 못 들었구나. 야, 올라가서 직접 들어. 재밌을 거야. 괜찮아? 진정해. 호흡해. 호흡해 천천히. 배꼽. 들이쉬고. 괜찮아. 깼어? 호흡 괜찮아? 얼마나 울었으면 과호비와 소희 씨도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? 뭐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.
우리 엄마 억울해서 어떡해. 마음 단단히 먹어. 배소희 씨 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입증하려면 개싸움 될 수도 있어. 내 생일 1214. 그게 원래 내가 쓰던 번호잖아. 뭐 아무도 떠올릴 수 없는 번호니까 안전하기도 하고. 그치, 뭐 딱 한 명만 떠올릴 수 있지. 의미는 없어. 왜 아니겠어. 가는 거 보고 잘게. 나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. 아이, 나오지 마. 갈게. 우리의 추억인 체스말은 여전히 귀찮아서 안 버린 거고, 현관 비밀번호가 내 생일인 것도 뭐 의미는 없는 거고, 병실에서 손은 잡았지만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닌 거고. 그래 괜찮아, 나 다 괜찮은데. 그래서 기다릴 건데, 그동안 너 혼자 아파야 하는 건 힘들다. 재윤이 할머니 기억나? 응, 할머니가 나 착해서 이쁘다고 했어. 엄마 닮아서. 엄마, 사람들이 서윤이랑 나랑 똑같대.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아들 잘 지켜줘요. 손자 플러스 따님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엄마 친구 아저씨. 그렇지, 엄친아. 어? 서윤아, 잘 있었어? 빵! 빵! 메모지에 이름 적어 찾아오셨던 그때 그 동검사,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. 너무 늦게 알아봬서,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. 여기 따님하고 손주한테
그 빚 배로 갚겠습니다. 뭘 어떻게 갚으려고. 서연아. 이렇게? 아니, 그나저나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? 참을인 세 번이면 번아웃 되는 세상이야. 아니 내가 나가 떨어지면 어떡할래? 김사라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가던 길 쭉 가면 돼. 내가 같은 곳을 보고 갈게. 안 돼. 응? 더는 싫어, 결혼. 그럼? 헤어지자. 뭐? 딱 5년만 살고 헤어지자. 유통기한 있는 결혼이면 오케이. 결혼이 통조림이야? 그러니까. 아니 통조림에도 있는 유통기한이 왜 결혼에 없냐는 거지. 여기서 질문.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? 만약에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다시 하면 되지? 두 번째 결혼? 새로운 유통기한 5년짜리. 잠깐만 있어보자. 오케이. 좋아. 나 목표가 생겼네. 앞으로 반지 10개 끼워준다. 김사라한테. 오랜만에 파트너 한번 돼봅시다. 비즈니스 파트너 말고 인생 파트너. 똑같지.